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네덜란드 바헤닝원에서는 세월호 침몰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실험이 진행됐고 수밀문을 열고 닫음에 따라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월호를 30분의 1로 축소한 선박 모형이 수조에 떠 있습니다. 세월호 선체 내 수밀 공간 17곳도 똑같이 열었습니다. 모형배는 불과 15분여 만에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와 흡사한 기울기와 궤적으로 빠르게 침몰합니다. 그렇다면 같은 조건에서 수밀문을 닫았을 경우에는 어땠을까? 모형배는 전복되지도 침몰하지도 않았습니다. 기울기 65도에서 멈춰선 모형배. 단원고 학생 등 승객들이 머물렀던 3층 객실까지는 물이 들어가지도 않은 채 침수는 멈췄습니다. 세월호 선사와 회사 안전당국 그리고 선원들의 안전 불감을 입증하는 실험 결과들은 선조위의 종합보고서에 수록될 예정입니다.